이제 요리를 시작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셰프님, 오늘의 저녁 메뉴는 뭔가요? 네, 오늘 저녁 메뉴는 캠핑 요리 풀코스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바로 비어 수유, 샥슈카, 그리고 마요 버터 옥수수입니다. 아, 근데 메뉴가 뭔가 좀 거창하고 또 무려 세 가지나 되거든요. 맞습니다. 시간 내에 완성했을지도 좀 기대가 되지만 일단 구성 자체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 네. 이 앞에 요리 도구들이 있는데 좀 간소하거든요. 네네. 이걸로만 하는 겁니까? 아, 이걸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 진짜? 네, 또 캠핑장 갈 때는 이 짐을 최소화하는 것도 네네. 캠핑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와, 짐 챙기다가 아니, 체력 다 소진되고 네. 인스턴트 아니, 빵을 먹게 되는 불상사가.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만 챙겨도 세 가지 요리가 된다면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간편하고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네네. 괜한 기우를 네. 했네요, 우리가. 아,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괜한 기우. 괜한 기우. 괜찮, 이런 멘트 괜찮나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하고 뭐. 분위기가 좀 쌓여져서. 아, 네네. 괜찮습니다. 아, 예. 아, 뭐 다양하게 또 예. 우리 오늘은 또 예. 명 MC답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메뉴부터 네. 정말 요리도구까지 캠핑 온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자, 그럼 바로 오늘 저녁 메뉴의 재료와 그렇습니다. 요리 순서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리 순서입니다. 비어 수육, 톤 삼겹살, 깐마늘, 된장도 넣고 흑맥주, 물 부어서 40분 정도 푹 삶아주면 완성! 샥슈카입니다. 채소, 방울토마토 손질해 볶아주다 토마토 소스 물 붓고 잘 섞어준 후 달걀 퐁당 파트를 익혀주면 완성! 마요, 버터, 옥수수, 버터, 마요네즈, 설탕팬에 녹여 옥수수 돌돌 굴려 노릇하게 구워주고 파마산가루, 고춧가루 뿌려주면 완성!